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7월 8일 토요 경마입니다. 방금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금요 경마가 오전장에 제주 삼경주를 상한깜방 때리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이게 뒷경주에서 이리삐끗 저리삐끗 참 머리 지진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3경주라도 26.6배였죠. 4번, 5번 라이덴의 조약돌, 완장에 삼복승 9번 야망질주 114.7배, 요거 하나 건졌어요. 참 환장하지. 자, 뭐안 좋은 건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요. 뭐 금요일날 경마가 뭐 어렸니 뭐했니, 아무튼 뭐 그냥 조철의 실력이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꾸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그렇죠. 어차피 지나간 거, 복귀는 이제 주말 경마 끝나고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부탁 말씀을 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 목이 지금 완전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말을 조금만, 한 5분, 10분만 하면은 목이 완전히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금요 경마도 현장 예상 녹음하는데 상당히 제가, 목에 악을 주면서 좀 힘들었는데, 제가 지금 약을 좀 먹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좀, 많이 풀어지길 바라야죠. 약을, 애엄마 보고 약을 좀 줘달라 그래가지고, 집에다 좀 갖다 놓으라고 그래갖고 약을 먹었는데, 뭐 아직 글쎄요, 목이 뭐 낫는 건지 어쩌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 제가 이 경주 풀이를 좀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목을 좀 아껴놨다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무튼 추천 경주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요 위에 보시면 과천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지난주에도 첫 승부에서 뭐 하나 건져 먹었죠. 이번 주에도 3경주에 뭐 하나 또 먹을 놈이 하나 또 걸려갖고 3경주를 이제 첫 승부로 들어갑니다. 일단 오늘 승부처를 공지를 해드려야 되니까, 과천 3, 4, 6, 9, 10, 3, 4, 6, 9, 10, 제주가 2경주, 5경주, 7경주고요. 메인 승부는 과천이 4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와 7경주인데요. 아, 이거 뭐 준비 다 해놓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못해드려서 좀 아쉬운데, 아무튼 이건 뭐 감기가 걸린 건지 뭐가 어쩐 건지, 갑상선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러네요. 어제 라이브 할 때부터 좀 조시가 안 좋았는데, 아무튼 과천 3, 4, 6, 9, 10, 제주는 2, 5, 7. 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오늘 이거 아무튼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딱 전개를 다 풀어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뭐 문자 받고 ARS 들으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유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이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을 많이 참고하고 보시는데, 그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좀 하루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요 경마에서는 정상적으로 제가 예상 방송을 하고, 자, 요거 토요 경마만 좀이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승부처만 공지를 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과천 3경주 첫 번째 승부인데요. 과천 3경주에
하나 때려 먹고 가야 되니까 과천 삼경주는 꼭 늦어도 과천 삼경주에는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뭐 나머지 경주들도 다 열심히 뭐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토요경마 개망신을 당했는데 이틀 연장 당하면 조철이 아니죠. 자, 오늘 토요경마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훑어보고 내일 토요경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께 좋은 예상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는 요 아래 배너에 지금 보이고 있죠? 메인 승부 과천 4구텐 제주는 5경주 7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좀 일찍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부탁드리고요. 조철이 모가지 빨리 나라고, 목근육 빨리 나라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준비 잘 해가지고, 뭐 토요일 경마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때려먹을 거 빠짐없이 점검하고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예상 방송을 풀어드리지 못한 거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토요 경마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내일 좀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하고요. 내일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이길 테니까.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준비 잘 해가지고 내일 토요 경마 현장 예상 멋지게 한번 날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